어떻게 하는 게 힘든데 내가 할 줄 모르겠다. 그냥 그거 그 음성 인식 한 다음에 유튜브 틀어줘 해봐. 아 그런 것도 있어? 어디 있어? 흔키 밑에. 그래? 응. 유튜브 틀어. 셋톱박스에서는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. 아, 안 돼. 대신 BTV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 어떠세요?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무료 영화 찾아줘라고 말씀해보세요. 아 맥주. 맥주로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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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로 맥주 맥주 으쯔. 나는 카스요. 당신은 뭐? 기네스요. 기네스요. 맥주 하나 하실까요? 좋소. 치얼스. 오 용기 났어. 아 너무 좋고. 오 탄산 녹아버렸어 방금. 기네스는 탄산이 되게 부드러워. 한번 먹어보겠어 좀 이따. 줄지를.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예요? 모르겠어. 먹어봐야지. 먹어볼까? 이 등심. 네. 줄깃줄깃하네. 줄깃줄깃해. 줄깃줄깃해? 얘는 바삭바리자면은 얘는 줄깃줄깃해. 얘가 더 부드러운데? 하나씩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하면 그냥 딱 괜찮으니까. 근데 얘를 더 크게 썰었어. 지금 근데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죠? 촬영 중이에요? 아 근데 맥주 한 잔 좀 괜찮잖아. 아 이 기네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 그냥 소스를 발라가지고 돈가스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. 나는 간만에 좀 감성 좀 쌓으려고 좀 이따 볼 영화를 한번 뭐가 있냐 한번 찾아봐야겠어. 어? 감쪽같은 그녀? 바로찜. 나 이런 이게 무슨 영화야 이런 게. 어? 드라마? 아니 로맨스. 로맨스. 아 일단 이런 거 좋아해. 나 이런 거 보고 눈물 흘리는 거 좋아해. 나 이런 거 보면 눈물 안 흘릴 것 같지? 나 이런 거 보면 눈물 진짜 잘 흘려. 야 이거 명작이래. 이것도 봐야겠다. 시그 레이더도 보고. 와 이거 재밌었지 진짜. 진짜. 와 나 이거 보고 싶어. 람보 라스트 워? 재밌나요? 람보 시리즈 다 명작. 매니저님 저 잘 때 보세요. 보고 싶다. 람보 시리즈는 진짜 다 명작이지. 하나도 빠짐없이. 가장 보통의 연애 이거 봤고요. 양자물약 봤고요. 양자물약? 재밌겠다. 물량 얘기인가?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. 뭐 부자 뭐 양자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두 번째 용이죠? 제가 땡기는 건 지금 감쪽 같은 거냐랑 싱글라이트 두 개고요.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플릭스에 있나 보네? 예. 네. 이거죠? 아 아니 알 있었나? 아우 저절로 나왔어요. 생리적인 현상. 와 속 시원하네. 와 속 시원해. 아 진짜 존윅 시리즈는 진짜 다 재밌어. 아 내가 이걸 봤고요. 저걸 못 봤어요. 아 이거야 가장 보통의 연애 이거 못 봤어. 이거 봐야겠다. 이거 고유진 진짜 웃겨요. 진짜 이거 같이 봐요. 내년 좀 이따. 저는 멜로 영화를 못 봅니다. 코믹이요. 진짜 코믹. 왜요? 멜로 영화 왜 못 봐요? 멜로적인 그 없었나요? 아니 못한 지 5년. 거의 그냥 버무리셨겠는데? 나는 근데 그런 낯간지러운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서. 이게 근데 말만 그냥 연애죠? 코믹이 엄청 그냥 90%가 코믹. 90% 코믹.
이거 먼저 봐야겠다. 가장 보통의 연애 니부터 본다. 개쎄요. 야,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 진짜 어렸을 때. 아, 진짜. 와, 나는 여태까지 영화 중에 최고로 그 감명있게 본 영화를 뽑으라고 하면은 난 반지의 제왕이야. 그리고 1위부터 그 3위까지 다 뽑으라고 하면 반지의 제왕 1, 2, 3? 1, 2, 3 다 3개. 나 진짜 나도 반지의 제왕 진짜 재밌게 봤던 게 옛날에 아버지가 롯데리아에서 뭐 사면은 막 조그만 거 주는 거 막 그런 거 있었잖아. 어린이 세트 같은 거 사면 그걸로 반지의 제왕 수첩 받아다 주셨다니까. 야, 아니 나는 이게 제일 그 처음 접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 보면 영화가 아니라 그 비디오 가게 비디오 이렇게 빌려가지고 집에서 그 보면 TV 보면은 그거 있었는데 우리 동네 비디오 그게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야 엄마가 비디오 빌리라고 그때는 비디오 하나 빌리는데 1,000원이었어 딱 한 번 빌리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거기에 반지의 제왕이 딱 나온 거야. 반지의 제왕 그때가 1편이 아니었고 두 개 했다 2편이었어 2편인데 이게 반지의 제왕은 또 새로 나왔다고 2,000원인 거야. 만져 그래서 솔직히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동생이랑 나랑 엄마가 1,000원씩 써가지고 저기 하나씩 빌려야 되는데 둘이 돈 모아가지고 저거 내가 돈 모은 거 아닌데 뺏었지. 동생도 뽑아가지고 반지의 제왕 그거 해가지고 집에서 봤는데 몇 번이나 돌려봤어. 와 진짜 재밌어. 시작은 두 개 탑부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반지 원정대 그리고 마지막 왕의 기한 영화를 마저 봤어요. 와 나 이거 잊을 수가 없어. 진짜 재밌긴 해. 와 300도 재밌는데. 저는 여기서 제일 그리고 빡쳤던 애는 골룸이 제일 싫었어요. 와 My precious 골룸. 아니 진짜 너무 양이야. 와 나 골룸 개놈 새끼. 아 반지의 제왕 진짜 명작이죠. 여기 명작이 많네요. 300도 그렇고 트로이도 그렇고 타이탄. 야 타이탄도 되게 재밌어. 야 씨. 300 하면은 그거잖아. 스파타. 어 맞아요. 300도 진짜 딱 그런 장르네요 이게 좀. 블록버스터 명작. 근데 대부분 중세 그런 판타지 그런 거네. 아 나는 전설이다. 결말 저거 두 개 있잖아요. I'm Legend. 어 맞아. 좀비가 살려주는 거랑 마지막 그 그니까 둘 다 마지막 완전 결말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은 또 둘 다 나비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한 번은 그 좀비가 문 꽉 내쳐가지고 갈라졌는데 그게 나비 모양인 거예요. 와 있고 하나는 그 좀비가 손으로 딱 문대가지고 나비 모양 만드는 것도 하나 있고 진짜 감명깊게 봤는데 아 나는 이거 진짜 특히나 그 명장면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? 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바트였나? 아니 바트가 아닌데 샘! 어 맞아 그거 샘! 이름이 샘인 것 같은데 정확히 보면 샘인데 와 샘 그 얘 지키려고 물려가지고 와 윌 스미스 난 전설이다 진짜 너가 전설이 아니야 이 영화 자체가 레전드야 이거는 영화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와 이 맨 오브 스틸 이 영화는 그 뭐야 슈퍼맨 슈퍼맨은 후속작인가요? 그 뭐라 그러지? 아예 그냥 스피노프라고 해야 되나? 이거 콘스탄틴 이거 모르겠고 이거 뭐 아세요 정보? 네 콘스탄틴은 테마 관련된 건데 어 볼만하겠네 그러면 이거 꽤 재밌어요. 볼 게 많네요. 저는 이 영화 자체 정보를 모르거든요. 콘스탄틴도 꽤 재밌는 영화 중 하나예요. 짜임새도 잘 맞춰져 있고 아우 배부르네. 그러면 뭐 한국 영화 중에 약간 분량이 탔던 거. 나 본 영화 여기서 하나도 없어. 예? 진짜 재밌는 거예요. 극한직업 재밌고요. 뺑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. 아겐전도 살짝 그렇고요. 그냥 좀 볼만해요. 기생충, 극한직업, 완벽한 타인. 네. 롱리브 더킹, 목표 영웅, 김연아 나올 재밌어요. 안주산이 재미없었어요, 저는. 내 개인적인 동네 사람들도 별로 재미없었어요. 걸가스 그냥 조금 볼만합니다. 돈 별로예요. 엑스도 볼만합니다. 비스트 뭔지 몰라요. 성난 왕소 노잼이에요. 야네 그놈 살짝 재밌어요. 근데 너무 좀 유치해요. 보물전투 아 좀 진짜 재밌게 봤어요. 마약한 갖다 이 씨발 버리세요. 사자 볼만해요. 아 사자 진짜 볼만해요. 이거 좀 엑소시스트 같은 신부님 이런 그런 영화거든요. 되게 괜찮아요.